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새 여인의 여행.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가게 될까요? 노래 좀 틀어주라. 쓰라 신청곡,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이요? 그럼 밝은 거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소빈이에요. 오늘은 친구가 좀 먹거리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 나 되게 못생겨나온다. 방송 더 나간다 이대로. 망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다 눌러봐요. 아, 여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전에 걸렸다. 아, 하나네. 넣었어요? 아니, 가스차를 LPG 넣어야 된대. 어? 아, 맞아요. 그래서 방심 당할 뻔했어. 너 주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지, 여기지. 오케이. 3만원 해주세요. 그쵸. 그 버스 이렇게 그 LPG 천연가스 버스? 그거는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직접 그 승용차 이렇게 가스로 하는 거는 그쵸. 좀 저한테는 생소했죠. 자, 이제 우리 또 군산도 식후경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거를 한번 먹어봅시다. 맛좋게 맛좋게 먹어. 일단 언니는 핫바를 하나 먹고 싶어. 핫바 가자 일단. 핫바를 일단 하고 싶은데. 진짜? 나도. 아, 5,000원 하나 먹고 핫바는 뭐 해봤자 한 3,000원 하니까. 오리지널로? 아, 그럼 그냥 크림치즈 스틱하자. 그래? 크림치즈 스틱 하나 주세요. 네. 기다리다. 오, 뜨거. 네. 맛있겠다. 나 쏟다. 맞아. 아, 삼투전 있다. 수제 어묵과 먹어야겠다. 아빠 먹어봐. 아, 깜짝 놀래라. 아, 맛있다. 식혜가 여기 있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희 식혜 하나 주세요. 아, 근데 원래 저 꼼꼼한 성격이지 않아요. 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복 4,000원이 될 표를 끊어요. 그럼 이제 가서 6,000원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모자랐어요. 네. 우리가 이제 도착하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 네, 맞아요. 밥 먹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어디서 먹을지? 네. 그럴까요?
육회 비빔밥 맛있는 집이 있어. 육회 비빔밥 맛있는 집이 있어. 설렜어 방금. 설렜어? 육회 비빔밥 좋아해? 네, 완전 좋아해. 나도 엄청 좋아해. 진짜 세상. 가격이 괜찮아. 얼마예요? 막 뭐 육회 비빔밥 9,000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 여기 갈까? 잠깐만. 혹시라도 영어 안 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보겠어. 여보세요, 저기 영업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뜬금없어. 나 언니 이렇게 잘해. 그냥 갔는데. 영업 하시죠? 든든한 맏언니네요. 본격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개성도 취향도 뚜렷한 새 여인. 어떤 추억을 쌓아갈지 기대가 되는데요.